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안마 의자에 앉아서 마사지 받는 것도 귀찮다 이런 분들을 위한 에어 마사지 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안마기를 여러 번 찾아봐서 그런지 인터넷만 켜면 안마기 관련된 광고들이 엄청 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던 제품은 누워서 사용하는 스트레칭 마사지기입니다. 국내 제품 가격이 대략 30만원 정도 되는데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이 제품과 거의 유사한 샤오미 유핀 제품이 10만원 초반입니다. 가격은 저렴해서 참 좋긴 한데 제품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죠. 작동이 잘 돼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제가 이런 제품을 소개할 때마다 샤오미도 아닌데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제품은 샤오미 유핀이라고 해서 자회사급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아닌 샤오미 유핀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완두콩 안마기를 기억하시나요? 완두콩 안마기와 에어 마사지 매트는 같은 브랜드입니다. 완두콩 안마기의 애매한 퀄리티를 생각하면 마사지 매트의 성능이 매우 의심스러워지네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부피가 작다는 겁니다. 매트 형태라 쉽게 접을 수 있고 매트 끝쪽을 보면 지퍼로 되어 있는데요. 3단으로 접어서 지퍼를 채운 다음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몸은 진짜 움직이기 싫은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이럴 때 사용하면 어쨌든 몸을 움직였다는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으니까 이렇게라도 움직이는 거죠. 이 제품은 안마기라고 하기보다는 스트레칭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분이나 움직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제품 소재는 인조가죽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져보면 부들부들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감이 아주 깔끔해서 싸구려 느낌은 전혀 들지 않죠. 매트 위쪽과 아래쪽에는 날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쪽 날개는 목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위로 올려주면서 경추 부분이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래쪽 날개는 허벅지를 압박하면서 다리와 허리 스트레칭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매트에는 어깨 부분에 2개, 허리 부분에 1개, 엉덩이 부분에 2개, 총 5개의 에어백이 있는데요. 에어백이 각각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도와줍니다. 마사지 컨트롤은 리모컨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중국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용하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지만 기능의 위치를 외워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리모컨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쪽에는 전원 버튼, 강도 버튼, 타이머 버튼이 있는데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강도는 중으로 10분간 다이나믹 마사지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10분, 20분, 30분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마사지 강도도 약, 중, 강 세 가지 모두 선택이 가능한데요. 마사지 강도는 조금 애매한 게 실제 작동을 해보면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제품이 마사지 의자처럼 꾹꾹 누르거나
때리는 마사지가 아니라 그냥 스트레칭을 해주는 안마기라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최대인 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모컨 상단에는 마사지 프로그램 버튼이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세 개의 버튼은 목, 허리, 등 부분 마사지를 선택하는 버튼이고 위에 있는 버튼은 스트레칭, 트위스트, 릴렉스, 다이나믹 총 4개의 프로그램과 온열 기능을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스트레칭 모드는 몸을 쫙쫙 펴주는 느낌인데요. 제품이 평평해서 무슨 스트레칭이 될까 싶었는데 신기하게 스트레칭이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려주는 느낌이라 척추가 들어 올려질 때는 아픈 느낌보다는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드는데요. 마사지 마지막쯤에는 그래도 조금 편안해지긴 하지만 허리나 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 자세가 좋지 않은 분이나 몸이 유연하지 않은 분들은 100% 통증이 옵니다. 저는 이 제품이 에어백으로 마사지가 돼서 에어백이 뭔가 말랑말랑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죠. 에어백 파워가 장난이 아닌데요. 몸이 공중부양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위스트는 에어백이 하나씩 움직이면서 골반, 허리, 등, 목까지 몸을 비틀어주는데요. 이 기능은 조금 애매합니다. 실제 내가 몸을 비트는 것보다는 약한 느낌이죠. 그렇지만 몸이 실제로 트위스트가 되긴 합니다. 릴렉스와 다이나믹은 몸을 전반적으로 펴주는 느낌인데요. 릴렉스는 에어백이 하나씩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고 다이나믹은 부위별로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 두 가지 모드가 가장 만만하고 하기도 좋죠. 온열 기능은 요즘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조금 더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스트레칭을 할 때는 몸이 따뜻한 상태에서 이완이 되는 게 더 좋겠죠. 저는 날이 더워도 온열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사지 방법은 그냥 매트 위에 누우면 되는데요. 매트 끝부분에 머리를 맞추면 됩니다. 마사지 느낌을 설명드리면 주먹으로 어깨, 등, 허리, 엉덩이를 꾹꾹 눌러주는 느낌이고 공기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서 툭툭 쳐주는 느낌도 있습니다. 스트레칭에 마사지가 살짝 가미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제가 요즘 피곤해서 그런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만사가 귀찮아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싫어지는데요. 그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거의 매일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마 의자처럼 아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몸이 부드럽고 유연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스트레칭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